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이내리는 허나 항상. 아, 오늘 술 한잔 잔뜩 하고 마니까 기분이 좋구만. 아유. 너무 맛있게 먹고 갔다 내 친구야. 이젠 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야. 아, 잠깐 친구. 어헤. 무슨 소리야? 어? 우리 집에서 한잔하고 가야지. 어? 아, 설마 또? 우리 집에서 또 채소 씨의 또 김치찌개를 또 그렇게 또? 그럼 그럼 우리 여보가 또 이제 술안주는 또 기가 막히게 한다고. 어?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2차 한잔하고 가자고. 아, 채소 씨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네. 어쩔 수 없네. 아, 나 오늘 내가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. 아유, 오늘 너랑 이렇게 술 한잔 하니까 또 기분이 쫙 풀리는구만. 나도 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. 아유, 너 우리 집에서 또 그 아쉬운 마음 좀 달래자고. 그러지. 아, 좀 누추하지만 누추면 또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게나. 어? 아니, 너무 누추한 걸? 아니? 아, 일단 신발부터 벗고. 아유, 이 구두가 2년째 신고 다니고 있어 내가. 어, 이름도 우리. 나도 이 신발을 많이 들고 다녔지. 아유, 여보 나왔어. 아,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오고 난리야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, 재수 씨. 아, 같이 오신지 몰라가지고. 죄송해요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여보, 이 친구는 네, 중학교 동창이야. 오랜만에 만났어. 아, 결혼식 때 왔었나? 왔을 걸. 아, 친구 여기 옆에 한 자리 하라고. 아, 잘 앉겠네. 아, 여보. 어? 우리가 또 이제 집에서 또 2차 한잔 하려고 하거든. 아, 좀 그 안주 좀 내와봐. 재수 씨 신세 좀 지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어요. 아, 수건아. 아, 왜 그러나? 우리는 중학교 때 그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왜 혼났더라? 그때 우리 누나. 선생님한테? 아, 우리가 선생님한테 우리가 많이 또 혼났지. 우리가 또 너가 또 매점에서 또 그렇게 또 많이 훔쳐먹고 그랬잖아. 아, 그치. 내가 매점에서 맨날 그렇게 훔쳐먹었었는데. 아, 내가 이렇게 또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. 그치? 맞아. 너 아내도 훔친 거 아니오? 아니야. 뭐 그런 말을 그렇게 해. 아유, 뭐 또 고마워. 아유. 아, 우리 벌써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다 돼가. 아니, 9년이 다 돼가 우리. 9년이 다 지났어? 아, 수고야. 너도 이제 빨리 이제 결혼해야지. 어? 나 벌써 이제 아직 결혼도 못 하셨어? 아유, 아직 호랩이야. 아유, 수건아. 너도 왜? 빨리 이제 딸 보는 재미에 살아야지. 나도 요즘 애들 보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버렸어. 아니야. 뭔 애들을 또 키워. 아이들은 안 돼. 수건이가 또 우울한가 보다. 짠하자 짠. 이럴 때. 아이 짠하지 뭐. 짠. 아, 지하는구만. 아유, 피곤하네 조금. 아유, 친구야 벌써 자는겨? 아니야. 잠깐 피곤해 눈만 붙이는 거야. 아. 잠깐 피곤해서 내 무릎에다가 이렇게 눈만 붙이는 거야? 자식! 내 무릎의 순결을. 머리야. 아유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. 아유, 요것도 자버렸네. 아유. 여보. 아, 뭐야. 여보, 나 빨리 아,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말이야, 나 그 콩나물국 좀 끓여줘. 아, 일어났어? 아, 근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옷도 입어보고 뭐 하는 거야? 오늘 무슨 날이야? 여보, 밥 먹어야지. 밥 먹으러 가자. 수상한 걸. 알았어. 아, 여보,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깨질 것 같아요? 아유, 빨리 밥 줘. 알았어요.
아빠 입 냄새 맡아봐. 엄마, 아빠가 괴롭혀. 빨리 앉아,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육개장 가고 회사 가야지. 아빠 술 냄새. 어제 육개장이에요, 육개장. 아 이거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. 아 뜨거워. 아유 모르고 뿌려버렸네. 아 여보 조심해. 아 속이 좀 풀려. 아침부터. 속이 좀 풀리는구만. 아유. 아 이제 출근해야겠다. 아유. 여보 잘 먹었어. 근데 여보 오늘 좀 수상해. 아이 뭐가 수상해. 오늘따라 좀 다른 여자 같단 말이야. 어? 아니 아빠. 원래 여자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거나 특별한 날 이쁘게 꾸민다고요. 그렇겠지. 근데 뭐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. 유라, 어? 유라 빨리 이제 빨리 가자. 유치원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 신발 신고. 너무 졸려. 조심히 갔다 와요. 아. 유라 빨리 가자. 아 업어줘. 아, 뭘 업어줘? 내가 빨리 가는 방법 알려줄까? 이거 냄새 맡아봐. 아유 또 회사. 아 서류를 또 놓고 왔네 집에다가. 아 맨날 놓고 온단 말이야. 아유 아유 또 두 번째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이거 귀찮아 죽겠네. 아유 여기 그 선물입니다. 어머 세상에. 아 제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수건씨. 그리고 이거 이건 그 꽃입니다. 어머 꽃이라니. 어머 꽃까지 사오신 거예요? 아유 부끄럽게. 이런 걸 또 왜 가지고 왔어요? 아 제가 수건 씨 올 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는지 몰라요. 에? 지금 바람 피는 건가? 일을 절대 여보가 알면 안 될 텐데. 끝까지 비밀로 해요. 요것들 봐라.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 수건! 네가 내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 자식아! 야! 이 자식! 여보 바람을 필 게 없어서 우리 옆에 나라 봐. 어? 우리 옆에 나라 꼬셔? 이거 놔! 이거 놔! 야! 이 자식아! 여보 오해라고! 무슨 오해? 오해라고! 지금 나 똑똑히 봤는데. 아 진짜 오해야. 내 말 좀 들어봐. 아 우리 여보 때문에 미안해요. 괜찮아요. 뭐 이렇게 무릎 또 빌리고 뭐해. 뭐 우리 기환이가 뭐 애 갖고 뭐 이 자식이. 아유 자식. 아유 우리 기환 씨가 또 침을 흘리네. 아이 바지 축축해서 어떡해요. 아이 괜찮아요 자. 자식아! 아유 근데 아까 뭐 수건씨라고 했나요? 아 예. 아니 수건씨 제가 실은 저희 여보가 이제 곧 있으면 회사를 다닌 지 2주년이 되거든요. 거기서 2주년이요? 네 그래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? 깜짝 선물이라. 우리 기환이가 중학생 때 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. 빵이요? 예. Yeah. 아 제가 평소에 빵을 많이 줘요.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선물이 안 될 것 같은데. 아 그러면은 아 그래! 기환이가 네? 옛날부터 네. 저한테 자기가 신고 싶은 구두가 있다고 했는데 막 이제 자기 구두가 막 2년 동안 막 신었다고 막 많이 늙었다고 막 많이 낡았다고 이거 구두 좀 바꾸고 싶다고 명품 구두로 다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. 어디서 파는데요? 아 그게 바로 그 재수 씨가 그 돈만 주신다면은 바로 저희 집 앞에 또 구두집이 거기 앞에 있거든요.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데. 네. 거기서 제가 시간이 남을 때 제가 사가지고 제가 집에 딱 갖춰다 드릴게요. 아 진짜요?
아, 정말 감사해요. 아이, 그럼 뭐 이제 시간이 이제 늦었고 이제 벌써 새벽 7시니까 이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그래요.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시원하, 일어나야지! 일어나야지! 아유. 말. 아, 무릎에 다 흥건하게 젖었잖아. 아유, 어쩜 여기 자, 누워서 자는 것도 못생겼네. 아유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유, 그럼 고생하십시오. 네. 아유, 도끼를 챙기고 도끼를 두고 맨날 고생하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에, 그 말에 믿을 것 같아 내가? 어? 아, 자, 이렇게 된 거라고. 봐봐. 선물. 뭔데 선물 뭐야 이거? 무슨 선물이야 이거? 뭐야? 아, 여보가 이런 신발 좋아한다 그래서 어? 사이즈도 딱 여보 사이즈야. 봐봐. 아, 이건 내가 옛날부터 사고 싶던 신발이긴 한데. 내가 믿을 것 같아? 그럼 아유. 꽃은 뭐야? 꽃은 왜 준 거야 그럼? 나 꽃도 봤다고 내가. 뭐야? 둘이 무슨 관계인 거야 도대체? 아니, 어? 아니 꽃은 아. 아니 그냥 수건 씨가 어. 그냥 여보 주라고 사오신 거야. 그런 거였어? 그래. 아유 진짜. 그 치마 입은 것도 오늘 나한테 잘 보이려고? 아 그럼 내가 이거 깜짝 선물해 주려고 얼마나 기대했는데 눈치도 없이 그냥. 아 수건아. 수건아 미안하다.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. 미안해. 맞다. 나 이제 회사 가봐야 돼서. 그 전에 거기 서 이 자식아! 내가 먹고 어떻게 할 거야! 잘 갔다 와!